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저는 포천에 대해서 제 인생의 2년 2개월을 포천에서 보냈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보통 이제 거기 다녀오면 그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넣지 않는다는 바로 군대 생활을, 그쵸? 이 포천에서 했는데, 그럼 포천 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거는요, 겨울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오고, 그쵸? 살벌하게 추웠다,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볼까요? 뭐, 그런데 포천에 굉장히 신기한 지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멍 뚫린 검은 돌들이 지천에 있대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한번. 교동 가마소라는 곳이랍니다. 가마소. 가마소. 근데 이거 보면 좀, 좀 심상찮아요. 그죠? 이 지형이라든지 이런 게. 무슨, 뭐, 이게 뭐야, 이거 좀. 교동 가마소. 한탄강 지질 명소를 찾아가는 일은 대체로 간단치가 않은데, 이번 교동 가마소 탐방은 특히 그랬다. 내비가 알려준 길을 따라가는데도 막판에 길을 잃곤 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몇 번이나 같은 곳을 뱅뱅 돌았다. 지난 여름 홍수 때 하천 범람의 위험이 있어 설치한 도로 통제 표시판을 미쳐보지 못했던 것이다. 아, 여러분, 그러니까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네요. 그래서 근처에 차를 세우고 경기 천년길 표식을 따라서 하천길을 걷는데 여간 으스스한 것이 아니었다. 운동을 나온 인근 지역민을 만나지 못했다면 가마소 입구도 찾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거네요. 진짜, 오, 산골 중에 산골이네. 무서운 곳이네. 무섭다기보다 뭐라 그럴까.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찾는 사람도 별거 없고. 그런데 이분이 가서 이 취재를 해주셨으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 이 귀한 그런 자료네요. 그쵸? 예, 지금 오마이뉴스입니다 이거. 자, 볼까요? 교동 가마소 들머리에는 드넓은 개활지가 펼쳐지는데 갈대무리가 바람 따라 일렁이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근데 주민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원래 마을과 학교가 있었던 곳이래요. 근데 2014년 완공된 한탄강댐 건설로 수몰지구가 되었다. 수몰민의 일부는 이웃한 교동 장독대 마을에 새로운 터를 잡았다. 그쵸? 여기서 빈터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예. 자, 볼까요? 그래서 쭉 해서 시커먼 가마솥을 엎어놓았다. 그래서 그래서 가마솥이라고 하나봐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진짜 가마솥을 엎어놓은 것 같네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 뭐야? 이 검은 돌의 정체는 구멍이 뚫려있는 거 보니까 현무암. 현무암이네. 현무암. 현무암 계곡이라고 돼있네. 그래서 교동 가마소는 한탄강을 따라 흐르던 용암이 건지천 하류로 역류하면서 형성된 현무암 계곡이다. 그래서 이곳의 현무암들이 검정 가마소처럼 생겼다 해서 가마소라고 부른다. 야,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떤 혹자는 소의 모양이 가마솥같이 생겼어라고 한다. 이 소는 여기서 지금 이 소는요, 동물소가 아니라, 그쵸? 연못, 소자,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지천 주상절리는 지름이 60에서 70cm로 다른 지역보다 큰다. 이는 용암이 천천히 식으면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화산? 뭐 이런 게 있어. 아, 화산이라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용암이 흐르고 있었던 거군요. 신기하다. 야, 이런 지형 나 처음 보네. 그죠? 저기. 거기 빼고 처음 보네. 제주도 빼고, 그죠? 그 위로 오랫동안 하천이 흐르며 주상절리 표면에 약한 부분들이 깎이고 잘려나가면서 바닥이 지금처럼 가마솥을 엎어놓은 듯한 모습의 현무암이 형성되었다. 그렇구나. 이렇게 일단 용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게 물결이 지나가면서 폐인 거네요. 그죠? 참 신기하다. 보러 가고 싶다 한번. 그쵸? 그래서 어쨌든 검은 돌 표면에는 작은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었는데, 여러 가지 크기가 다양해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궁예는 철원의 도읍을 정할 때 구멍이 뚫린 검은 돌들이 지천에 널린 것을 보고 불길해 했다는 말도 전한다. 이 구멍들은 용암이 식으면서 용암 내의 가스가 용암 외부로 빠져나간 통로이며 용암 가스 튜브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렇군요. 공기가 들어간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용암이 식으면서 가스가 새어나오면서, 그쵸? 돌이 깎여 나간 방향은 일정해 보였는데 이를 통해서 하천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쵸?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갔겠죠? 이렇게, 그쵸?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어쨌든 동행한 주민은 포천 주민들에게 이곳은 물고기 잡고 물놀이 하던 놀이터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이 붙여버렸다. 근데 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되게 신기한, 되게 귀중한 그런, 그런 곳인가 봅니다. 이야, 참 신기하다. 어쨌든 주민 말로는 가마솥이라고, 근데 가마솥이 여러 군데 있나 봐요, 건지천에는. 그래서 궁예가 옷가마를 타고 와서 목욕을 즐겼다는 옷가마솥도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겨울에는 물이 적은 탓에 아름다운 소를 보기는 어려웠다. 물이 좀 차야, 그렇죠. 수량이 좀 많아지는 계절이 돼야 거기 아래에 물이 이렇게 잠기면 되게 아름답겠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게 쭉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광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전리들도 보이고요. 주상전리, 그런 것들 보이네요. 그렇죠. 주상전리. 그리고 여기 하식동굴, 여러분. 그렇죠. 이거 제 시간에 배우셨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침식을 해가지고 물들이, 그죠? 이렇게 생기는 돌, 동굴. 주상절리는 기둥 모양으로 생긴 절리들, 그죠? 이런 거. 야, 신기하다. 그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퇴적층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 얼지 않는 용천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 여기 밑에 지열 같은 게 있는 그런, 그죠? 따뜻한 물들이 나오나 보죠? 건지천 하류에 용천수가 솟아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위가 이렇게 있고요. 되게 아름다운 절경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용천수는 바위 맞은편 육지의 돌틈에서 약하게 흘러나왔다. 근데 언제나 14에서 17도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답니다. 추운 겨울에도 절대 얼지 않는다. 온수관에 물을 틀어놓으면 수도가 얼지 않는 이치와 비슷하다. 계속 흐르고, 그렇죠. 그리고 따뜻한 물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물에 손을 담가보니 정말로 미지근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아래에 진짜 딱, 저기, 그런, 그, 뭐지, 용암이라고 해야 되나? 마그마, 이런 것들, 층이 되게, 그죠? 근처까지 있나 보죠?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용천수 주변에 모여 살았다고 하고요. 그죠? 수량에 따라서 마을의 크기가 달라졌다고 한다. 그니까, 많이 나오면, 당연히 식수가 많이 확보될 테니까, 그죠? 커졌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작아지고 그랬겠죠? 댐 건설로 수몰된 마을도 용천수 때문에 형성된 마을일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보시면 정말 뭐라 그럴까? 아주 특이한 지형과 더불어 아주 아름다운, 그죠? 자연의 절경,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진짜 멋진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 여름에 조금 이렇게, 그죠? 조금 물이 많을 때, 이럴 때 가면 진짜 절경지의 절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지형이네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포천에 교동 가마소라고 하는 현무암 지형이 있다는 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신기한 소식이라서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